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한번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이크를 마이크를 중인지가 안 들리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평일이신데 오늘 조직위원장이 많이 빠진 거 보니까 저녁에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시간을. 아무튼 우리 당의 조직위원장님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와서 많이 빠져서 새롭게는 교육을 바로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지역은 지금 전부 다 저녁 7시 합니다. 제가 대전에 좀 일찍 와서 그 전에 저랑 같이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의원도 좀 만나보고 이런저런 뭐 서로 고민들을 많이 좀 나눠봤습니다. 대전시당 자리가 좋은 데가 있어서 우리 박태우 최고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쪽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으로 해서 중심지 평수가 일부러 4배 정도 되는데 좀 자꾸 이제 우리가 전국 시도당을 제가 다니는 이유도 각 시도당 중청은 지금 제가 중남 그 도당 사무실 충북 도당 사무실 제가 다 가봤거든요. 대전 시당 사무실은 제가 새로 와봤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어르신이 많고 또 방문하는 분들이 힘든 분이 많은데 4층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이 하면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이런 거를 한번 와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중앙당에 지금 아까 소개를 안 했던데 우리 변성근 조직국장입니다. 한명진 조직국장님 최협기획실장이신 김동현 국장, 박기영 김웅, 저 뒤에 김세석의 김민선 조직장님, 그리고 조직국의 윤채원 부팀장님, 대거 중앙당 사무처가 오늘 이렇게 자리한 것은 오늘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뭐 실은 그 선관위가 주최하는 교육이 이달 지난달 지난주부터 일정을 잡아서 100명 단위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국 폐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선관위 주최 교육이 다 취소가 됐어요. 연말에 우리 동지들 중국에 제가 당대표로서 한 바퀴 가서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중앙당 사무처에서 오늘 왜 유튜브를 안 모시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튜브 분들이 와서 뭔가 찍을 거리를 자꾸 드려야 되잖아요. 뭐 여기에 비밀 얘기하는 거 있으면 비공개 때 하시면 돼요. 뭐 비밀 얘기 특별하게 우리가 뭐 비밀 얘기 할 거 있습니까? 정당법에 의한 얘기를 하는 거지. 내일부터는 유튜브한테 오픈을 시키세요. 뭐 적당하게 오늘 뭐 당원들 간의 대화 시간 이런 것만 비공개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잡혀있던 교육이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지난번에 우리가 주요 당직자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1박 2일로 우리가 한 500명 그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불가능해서 제가 중앙당직자, 저 당대표도 물론이고요. 당의 사무처,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의 실장들이 직접 당무보고를 찾아가서 당무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 해서 오늘 일정을 잡은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법률 관련, 정당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문제 이런 말씀들을 할 겁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잘 하시지만 아까 뭐 대전시당 위원장이 뭐 그 조직국장이 마음대로 시당 위원장 선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시당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지는. 그래서 내부적인 일이 있으면 최고위원 올려서 아까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전시당 위원장이요. 대전시당 위원장이 지금 누군데? 본인 아니야? 박태호 최고 대전시당 위원장 아닌가? 맞습니다. 그거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얼마 전에 주호영이가 뭐 반문 문재인 끌어내리고 윤석열이 지키는 그런 그 장애투쟁을 선언을 해가지고 그거 봤더니 뭐 주호영의 안철수 그 다음에 김문수 그 다음에 정규재 신당 만드는 사람도 그 들어가 있더라고. 쉽게 말해서 조직 하나도 없이 말로만 듣던 사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제2의 반문연대고 또 제2의 탄핵파들이 모여가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뭐 거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걸 왜 갑자기 주호영이 저렇게 장애투쟁 얘기로 선언하느냐?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나 국정원법 개정, 국정원법 그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힘이 정당으로서의,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거짓말 하면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아무 요식적인 시간만 끄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화살이 이제 끝나면은 그 화살이 어디로 날라오겠어요? 원내대표로 날라오고 주호영은 원내대표를 벗어야 되고 정치적인 대단한 위기를 맞는 겁니다. 꼼수라는 꼼수. 작년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우리 당원들하고 처음에 광화문에 집회를 하다가 200일 투쟁 선언을 하고 200일을 마치고 바로 여의도로 옮겼잖아요. 여의도로 옮겨서 그 추운 겨울에 당원들이 그걸 한 달 가까이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국회 안으로 텐트를 치고 들어가서 38일 했습니다. 제 지금도 좀 벌게 겨울 되면은 벌글 텐데 왜냐면 얼었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은 그때 국민의힘 그때는 미래통합당 그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그렇게 자유한국당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텐트를 치고 20일째, 제가 그러고 18일을 더 했어요. 20일째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야당이 총선에서 전멸한다. 여러분 그때 제 얘기를 다 보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은 정당이 하나, 민노총이 만드는 정당 하나 더 나올까? 정당 더 생기지 않고 오른쪽은 30, 40개 정당이 나온다. 그래서 다 전멸한다.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 저 민노 지금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다. 내가 텐트를 하나 쳤으니까 미래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텐트를 108개를 쳐라. 108명 아닙니다. 108개를 치면은
109개 텐트가 쳐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장애투쟁에 코로나에서 10명도 못 모이게 하는데 장애투쟁에 대해 선언하는 것도 그것도 쇼고 장애투쟁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쇼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라는 악법, 5.18 왜곡 처벌법,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간첩 잡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법, 그 다음에 전단지 살포 금지법 뭐 등등 이게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법안을 통과했다면 이걸 못 막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180석이기 때문에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인이라는 비대위원장은 자기는 산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머리 깎는 거, 간식하는 거, 장애투쟁하는 거. 자, 이 저희 좌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밀어붙죠. 왜? 지금 김태현이나 뭐 이낙연 뿐만이 아니고 대깨문들은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보진 않아요.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 너 저항하는 건 한도 못 가는 거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다가 텐트 치면 누가 막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장애투쟁 선언이 할 거 아니다. 국회 안에 국회에다가 텐트를 치세요. 103개를 국민의힘이 103석 가지고 힘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국민의힘이 103석이 아니고 그전에는 108석이더만 5석 적더만 그리고 단식하고 하면요 국민들 결국 일어납니다. 지금 자기가 이번 원내투쟁에서 참패인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깥에 장애투쟁을 합시다 했더니 그거 뭐 조직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 공화당이 제일 큰데 우리 공화당을 빼놓고 왜 뺏겼어요? 무서운 거예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용납이 안 되느냐? 불의하고 타협이 안 되냐? 적당하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이재호가 무슨 대표예요? 윤상현이가 대표도 또 들어가냐? 홍준표? 홍준표는 불알 두 쪽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말만 떠들어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장애투쟁 하겠다, 선언. 그 장애투쟁 내용이 뭐예요? 윤석열이 지키자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키자. 저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정신없는 사람. 그거 쇼입니다. 저 사람들 장애 집회 잘 못해요. 아, 지금 장애 집회 어떻게 합니까? 장애 투쟁 어떻게 해요? 그냥, 성명서 맨날 성명서 들고 맨날 읽으면 돼요. 성명서 들고 우리끼리 유튜브 나가 유튜브 또 들고 그러면 돼요. 자기도 그래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장애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허가나면 100명, 1000명 허가나면 1000명, 10명 허가나면 10명이 전국에서 진심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불의의 세력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공수처법 통과되니까 국회의원들 이제 기 다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조여야 돼요. 쇼하지 말라는 거야. 또 국민들을 쇼로 속이지 말라는 거야. 저는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길을 잘 잡고 가는 거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버틸 힘이 오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왜 저들과 투쟁하는 방법도 몰라. 좌파 독재가 우리도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하고 싸울 때는요. 강력한 투쟁 야당이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검찰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검찰이 괴롭히고 막 하더라도 강력하게 문재인이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불이라고 그것은 거짓이고 네가 하는 공수처는 독재 악법이고 권력 게이트를 덮기 위한 거라고 왜 103명이 목소리를 못 내고 국회의원이 방송사가 나갔다 나가가지고 왜 못 떠들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지역구에라도
자기 지역구에는 또 사람 10명을 모으던 대구만 해도 99명 허가가 났잖아요. 자기 지역구에 12개 지역구에 99명씩 모아가지고 데모를 해야 되잖아요. 중앙에서 그냥 몇 마디 던지고 또 쇼한다고 자기 지금 원내투쟁 제로 예산 합의 다 봐주고 정부안보다 2조 더 올렸어. 2조. 역사상 정부안보다 예산을 더 책정해가지고 통과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정부안의 5% 정도는 깎아요. 그러다가 자기 지역구 넣어가지고 2조도 올려가지고 예산 미리 통과 다 시켜버렸어. 예산을 지고 있어야지 무슨 악법하고 싸우든 하든 무슨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자기 카드를 다 던져버리고 자기 지역구 해가지고 가면은 길에다가 얼마 예산 받아 나라가 다 망했는데 네 지역구 예산 받아가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 미친놈들이라니까 정말로. 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국민을. 필리퍼스트 작년 딱 요맘때잖아. 작년 딱 요맘때 필리퍼스트 하면은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을 수 있다고 누가 켰어요? 주호영이가 켰다니까. 지금도 필리퍼스트 들어서 공수처 막아보겠습니다. 또 거짓말 했잖아. 그러고 다 작살나고 난 뒤에는 이제 장애투쟁합니다. 장애투쟁한다고 하니까 막 정치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미친놈들 있는 거야. 조지는 하는 정치도 던져버리고 나왔는데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어 미치는 사람들 줄 쫙 세워가지고 자 우리 장애투쟁합니다. 그럼 장애투쟁이면 진날 언제 뭘 어떻게 하느냐는 없어. 이재호 불러들고 김문수 불러들고 전교재는 부산시장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겠다 하는데 또 전교재 그것도 줄 수가 있고. 아니 조직도 장애투쟁합시다 그랬는데 조직 아무것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 모아놓고 장애투쟁한다고 하는 거야. 국민을 이런 식으로 또 속이는 거야. 똥끼리만 내세요. 그래서 참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이런 소리도 누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에 발언한 거를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제가 발언한 거를 풀어서 공카에 올려놨는데 대변화와 혁신과 개혁의 시대가 왔습니다. 뭘 개혁해야 되느냐? 국민의 힘부터 해체시켜야 돼요. 이제는 보수 정당이 야당의 역할을 못하는 야당이기 때문에 너거는 이제 국회의원직 던져야 돼요. 아니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가 103석 때문에 176석 합치니까 186석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아주들하고 합체가 그 정도 되니 우리 도저히 못합니다. 못하더라도 삑소리 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다고 국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저기요 지역구에 예산 10억 받았습니다. 현수막 걸지 말고 오늘 장애투쟁하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10군데에서 장애투쟁을 집회 신고하고 하겠습니다. 대구 부산은 100명 미만 되니까 우리 100명 모여가지고 한 10군데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투쟁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주호영은 장애투쟁한다고 하고 떠들고 안에 무슨 또 누구더라? 조수진인가? 그하고 또 누구야? 비대위원장 김종인 영감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름도 이제 내가 헷갈리는데 김종인인지 김종철한지 헷갈리는 거야. 김종철하고 같아. 김종철이가 제하고 제일 친한 의사 친구 이름이 김종철인데 이 사람들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당하고 난 왜? 문재인이라는 저 좌파 독재가 우리는 벌써 문재인이 촛불 집회할 때부터 저 새끼들 이상하다. 촛불 집회 저거 거짓인데 저거 빨갱이 놈들이 모여가지고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저거 하고 있는데 선량한 국민 속여가지고 그게 거짓 선동입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속아서 간 사람도 있어요. 자 지금 지나니까
야, 이제 진짜 이제 사회주의국가를 만들려는 자들이 나온 거고.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독재를 통해서 좌파 독재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또 이번에는 이중대 역할을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국민의 이중대 역할을 확실하게 했네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떨거지 역할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좌파 독재 정권에 좌파 독재 정권에 박수치가 예산하고 예산 지역도 따먹고서 그 다음에 악법 다 통과시키는데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같으면 제가 제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10명 지표가 10명 났다 그럼 제 지역구에 한 개 동마다 하나씩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8개 전체 8개 동에서 집회할 거예요. 제가 10명씩 집회하자. 전국이 쟤들이 촛불 들었잖아요. 우리는 횃불 들고 밤에 집회하는 거예요. 10명이 밤에 횃불 들고 10명 집회해 보세요. 횃불 들고 10명 집회해 가지고 거리행진 밤에 거리행진 해보세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은 쇼하고요. 쇼. 또 그 쇼에 국민들 넘어가요. 아이고 그거 보기에는 막 경기지사였던 김문수도 그것도 봤대. 아, 정규재 재판관도 언제부터 이재호 얘기를 하는 거야. 조원주의도 지금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도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재호 언제부터 김문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전에 큰 오른쪽에 좌파들은 지금 완전히 콘크리트가 찌들어 있어요. 떠드는 놈 다 쳐내는데 칩니다. 윤석열이 무슨 윤석열이 애국자입니까? 어? 문재인 정권 만드는데 적폐청산해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 두 사람 감옥 다 버렸는데 나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죄 없다 소리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 푼 안 받고 죄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적폐청산해가지고 32년 받도록 했잖아요. 그게 특검의 본부 팀장이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이. 윤석열이 그 이재수 사령관 조사, 윤석열이 그쪽에서 했잖아요. 적폐청산 때문에 수백 명이 감옥가 있다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문재인 정권의 망나니 칼을 들었던 게 윤석열이잖아요. 국민들이 우죽 답답하면은 윤석열이 얘기를 하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 거야, 사실은. 아무도 저항 안 하니까 문재인한테 구겼는데 지도 저항 안 하고 가만히 따라가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실세 중에 실세라 양종철이하고도 형동생하고 만나가지고, 주준 후보고 양종철이가 윤석열이한테 형님 말로 앞으로 충성민사하라고 이랬다고 다 저끼리 얘기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은 어느 파? 양종철이 파? 주진우 파? 그 파들은 문재인 파라는 거야. 문재인 파. 윤석열이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우파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해 본 적 있냐 이거야. 맞습니다. 착각들 하지 말았어요. 착각들. 윤석열이 가다가 윤석열이 감옥 가면 이제 대통령 후보도 못 내는 상황이 온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윤석열이 얘기하다 윤석열이 감옥 가면은 오른쪽은 대통령 후보도 못 내는 상황이 옵니다. 조원지! 그게 지금의 구조예요. 좌파들을 여러분 지금 쟤들이 제정신 가지고 지금 저렇게 공수처 통과하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쟤들이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제정신이 없어요. 윤석열이 하나, 윤석열이 할배도 집어엮은다니까요. 어떤 상황을 만들었어라도 윤석열이 쳐다보다가 아 문재인하고 잘 싸운다. 윤석열이가 문재인한테 대해서 한마디도 아이가 안 해요. 무슨 싸웁니까? 문재인하고 문재인이가 주어진 소위 망나니 칼 들고 오른쪽에 있는 애국충정 지도자들 다 감옥 보내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가다가 이제 또 속아가지고
저는 그것 또한 음모론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가다가 이제 오른쪽 없어. 야, 윤석열이 가자. 40% 막 올라가. 감옥 보내고. 그럼 없어. 그러면 윤석열이, 감옥 어떻게 출마해? 도대체 정신들이 인면하는 거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지금 양정철이 만나고 주진이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무슨 우파에서 지도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윤석열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제가 윤석열이 얘기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했냐. 윤석열이가 제대로 된 지도자로 되려면은 우선 문재인하고 싸워라. 문재인의 부정부패, 권력 부패, 권력 게이트 다 파헤쳐가지고 문재인을 조져라. 첫째. 그 다음 난 다음에 서청대 가서 석고 대제하고 제가 그때 눈이 돌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죄 없는 대통령한테 너무나 죄송하다. 석고 대제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51%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이는 떨어지는 표만 얻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나가도 51%를 못 얻고 상대가 49% 얻으면은 45%, 상대가 47% 얻으면 43% 얻어요. 떨어지는 카드단 말이에요.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답답하겠죠. 국민들이 문제에 접하고 있는데 야당은 한 번도 못하지. 그전에는 토요일만 되면 우리 공화당이 막 깃발 들고 야! 하니까 유튜브 보면서도 그래, 너가 좀 커라. 너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 가면서 화병 나는 것도 살고, 그래. 이제 중앙무사도 막 하다 보니까 그래, 너가 좀 합치면은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참았는데 중국 폐렴 때문에 우리 공화당도 집회를 해도 뭐 100명 미만으로 하락하지. 그러면 이제 막 돌 파고 왔는데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막 추미애하고 싸워요. 윤석열이가 싸우려면 문재인하고 싸우라니까요. 조원진이가 문재인하고 싸우지 조원진이가 추미애하고 싸웁니까? 조원진이는 추미애를 알라로 보는데? 아세요? 저는 추미애를 알라로 보는 거예요. 알라로. 김정무가 조져요. 김정무가.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그게 우리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느냐. 정말 오죽 답답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통제된 사회가 돼버렸는데 오죽 답답하면 윤석열 얘기하겠느냐 라는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윤석열이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적폐청산에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정집행정지를 거부했던 이 폐륜의 행동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공화당 보고 지금 장기투쟁 하면서 윤석열이 지키자고 하고 장기투쟁한대. 미쳤어. 완전 미쳤어.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장기투쟁하고 문재인 끌어내자고 장기투쟁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장기투쟁을 해야 되지. 윤석열이가 뭔 줄도 모르는데 윤석열이 지키자고 장기투쟁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제1야당이기 때문에 이꼬라지 이당이 나는 거야. 답답해. 제가 국회의원 같이 했던 12년 같이 했던 저를 봐서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돌려보면은 이런 거야. 우리 당원들도 이제 원래 지금 다섯 번째 겨울을 가는데 다섯 번째 지독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원, 제가 우리 당원이 무섭다니까요. 진짜로. 아무튼 이런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생각하지 못했던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의 보조금 한 푼 안 받으면서도 정당을 운영하고, 그게 민초정당. 정치학을 하는 사람의 로망의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민초들이 돈을 내가 움직이는 정당 1순위. 두 번째,
민초들의 의견이 당으로 가서 당에서 그걸 수용해서 가는 정당. 내가 의견이라 했더니 적당한 얘기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정당은 야 민초정당한테 내가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 천만에. 그것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40만 당원이 조원재한테 전화 나가 얘기하면 조원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하되 그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당원들의 의견을. 중간에서 좋은 의견인데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 중앙당의 여러분들의 민원은 제가 다 봅니다. 요즘 바빠가 아파가지고 못 갔는데 사무총장하고 저는 다 봐요. 박태호 사무총장 때는 박태호 사무총장이 봤어요. 민원은. 왜? 당무에 대한 민원, 각 시도당의 민원 다 들어오잖아요. 저는 다 봐요. 자, 당대표가 당의 민원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민초정당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놔두고 또 시도당 위원장이 아셔야 될 문제 시도당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도 하고 이래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정당을 40만 4만 5천 지금 이제 우리 40만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당원은 40만을 목표로 200만 목표가 40만 가고 50만까지 200만 이렇게 정당을 4만 5천 이제 4만 6천의 책임당은 그 다음에 40만을 향해 가는 당원을 가지는 민초정당 어렵습니다. 지금 정당 만든다고 하는 사람 6천 명 못 모아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 민초정당이 가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 국민의힘이 보수를 버리겠다는 거야, 보수. 보수를 버렸다. 보수의 가치를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건국의 위대함.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체제를 정말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가치, 그죠? 한미 동맹을 통한 안보 뭐 이런 가치들이 우리 공화당은 가지고 가는데 마침 국민의힘당은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지고 약발 다 떨어졌어. 김정인 약발 없어요. 그거 돌아가지고 뭐 보수도 버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부터 쫙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보다 김정인이가 더 잘났어.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5.18 같은 거 확 와가지고 막 꿀앉아가지고 독일 수상한테 빼왔던지 다 꿀앉지도 않고 반 꿀앉아가지고 눈물을 촤악 흘리고 그럴 자격을 김종인한테 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김종인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지나가지고 나는 지금 5.18 역사 왜곡법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당당하면은 안 만듭니다. 내가 5.18이 우리가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만들 필요 없어요. 굳이 그 법을 만들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욕 막 하잖아요. 역사가 평가를 받으려면 한 세기가 넘어가야 돼요. 100년이라는 세기가 넘어가야 돼요. 아직도 그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역사를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지금 이번에 국회 통과하는 악법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 야당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 국민의힘은 이제 한계가 왔다. 장애투쟁 못합니다. 저 사람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은 좌파 독재 정권은 한계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요. 저 사람들 갈 때까지 갑니다. 그게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제가 그러자 헌법적 가치인 국민 저항군을 발동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모여가 들고 있다. 그거의 촉매제 역할을, 그거의 선두 역할을
저항의 불씨 역할, 투쟁의 불씨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는 겁니다. 3월 1일 날, 2017년 3월 1일 날 촛불보다도 5배가 사람이 모였어요. 300만에서 500만이 모였어요. 부딪혀서 봤어요. 그때 우리 공화당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은 없는 겁니다. 탄핵은 없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그때 있었으면 제가 그 시대가 도래한다. 제가 어제 했던 그 시대가 도래한다. 그 결정적인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 공화당의 역할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3월 2016년, 2017년 3월 1일 날을 여러분들이 보듯이 그 시대가 도래했을 때 2017년 3월 1일과 같은 흥한 투쟁이 아니라 저항의 불꽃을 투쟁의 선봉에 서서 이 개혁을 완수하고 혁명을 완수하고 태극기 혁명을 완수한 자유혁명을 성공시키는 그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가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시대가 2016, 7년 3월 1일과 같은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선언한 거예요.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는 행동 지침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왜? 우리 당원들의 이 이념, 또 신념, 애당심, 애국심은 풍부한데. 또 투쟁을 통해서 이제 투쟁력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것을 조직화를 해서 그 시기에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시기가 멀지 않은 시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말로만 떠드는 지식인데 행동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시대가 아니라 노구도와 같은 민초들의 혁명의 시대가 민초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유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자유혁명의 시대가. 그것이 제가 어제부터 선언을 하고 다니는 거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시대가 도래한다. 민초가 주인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 민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고 불이라는 것을 이것을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통해서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이 노도와 같은 파도와 같은 이 민초의 저항의 시대가 그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수 치시려면 세게 치고 저는 정말 박수를 안 치고 그랬어. 아유. 앞으로 다른 시도당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설명하고 뭐 제의까지만 공개하면 돼요. 실무적인 설명하고 제가 질의응답 받고 저는 제일 뒤에 할게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대전 중남북이 그 순서도 좀 잘못되더라고요. 조직국장이 순서를 항상 중남 충북 이래 가는 거야. 대전 중남 충북 순서가 응? 그래서 그대로 가면 아무튼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가 제일 먼저 중정권을 제가 딱 선언을 하고 먼저 온 거예요. 제일 어려운 지역이에요. 지금 뭐 충북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윤곽부는 또 뭐 구속돼 버렸잖아요. 아무튼 제일 어려운 지역이에요. 제일 어려운 지역. 제일 어려운 지역에서 서명대 하기도 힘들고 조직위원장 선임하기도 힘들고 또 조직위원장 강협위원장 만들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조직위원장이 왜 겁이 나죠? 조직위원장이 왜 겁이 나죠? 여기 조직위원장님 손 안 들어보세요. 조직강연위원장님 손 안 들어보세요. 누구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조직강연위원장님. 그래서 손 드세요. 왜 제가 체크해야 되죠? 다 드세요. 조직강연위원장님. 아니 이거 중남부만 중남부만 사람 가지고. 조직위원장 왜 못하죠? 저희 정병창 그 옆에 하면 되잖아. 당진이면 당진 옆에 가면 당진이 어디 옆에 어딨어요? 서산. 서산 있고. 서산은 서천까지 통합니까? 태안. 당진은? 당진이 서천 당진 그쪽 다 하는 겁니까? 당진만 하잖아요. 예산홍성. 예산홍성. 그런데 여기에 왜 조직위원장, 성명단장을 하면서 조직위원장은 겁이 나서 못한다. 첫째, 우리는 민초정당이야. 저희들이 투쟁하는데 학벌 보지 않습니다. 학벌 안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애당심을 가지고 저거예요. 직장 다니면 토요일날 해라. 설명도 하고 장날 같은데 하고. 조직위원장님들이 하는데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하냐고. 지금하고 똑같은데.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왜 못해요? 우리 저 사명숙 교사 왜 조직위원장 못해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시면 돼요. 하고 있어요. 하세요. 하시면 오늘 교육받으시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니 내가 어떻게 조직위원장을 해? 그런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서명운동 하듯이 조직위원장 회의 나가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여러분들 보고 출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여러분들 보고 출마할 때는 아직 멀었잖아요. 기초단체, 지자체 국회의원 출마가 멀었잖아요. 그동안에 지역의 조직 관리하고 선명대 운영하고 선명대도 힘들면은 옆에 지원해 준다고 도당에서 새로 시작하면은 안정될 때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조직위원장을 하겠다. 맨날 유튜브만 찍지 말고 조직위원장이 안 하세요? 조직위원장이 안 하세요? 아니 저 뒤에 금강송 예? 오늘 평일이라 직장 때문에 못 왔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평일이라 우리도 지금 우리 당의 조직위원장의 3분의 1은 다 직장인입니다. 조직은 3분의 1이 직장인이에요. 직장 다녀요. 저기 자영업을 하던 직장 다니는데 그런 분은 토요일, 일요일 날 하루 정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지역구에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해요. 처음에 힘들어서 그렇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어디 사세요? 뭐? 집이 어디세요? 아 청주입니다. 예? 청주요. 청주? 예. 청주는 5대빵이죠. 5대빵. 4대빵인가? 청주 같은 데서 해야 되잖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빨간색인가요? 파란색인가? 네. 더불어민주당이고 새파란데 아니 청주가 누구죠? 정원택이 딱 떨어진 데 아닙니까? 청주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내면 청주에 지금 8개 선거구입니다. 8개 선거구. 아니 청주. 청주가 4개. 청주가 4개잖아요. 하세요. 4개 뭐예요? 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화당은요, 대한애국당을 왜 만들었어요? 대한애국당 만들 때, 말로 하는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의 배신하는 것을 보고 구역질 나서 만든 게 우리 공화당이에요. 대한애국당은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말로 떠드는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대통령 배신하는 걸 보고 구역질 나가지고 민초정당을 만들어서 정말 민초들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구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래가 만전 정당이 대한애국당이고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낙제야, 낙제. 말로만 떠드는 또 공화당은 정당이 민주당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렇지 말자.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중앙도당 위원장하고 중국도당 위원장. 야, 조직 위원장들 다 안 하려고 걱정입니다. 아니, 조직 위원장은 왜 다 안 하려고 하지? 내가 먼저 할게, 내가. 그러고 좋은 사람 있으면 바꿔줘요. 내가 시작할 테니까,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찾아가지고 좋은 사람 추천할 때 그때 바꿔주세요. 그게 충절의 고향 충청도 다는 거잖아요. 뒷구멍 구멍은 뭡니까? 어? 좋은 씨한테 자꾸 삼영순 교사님 하세요.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랑이 만들어놓은 근본 취지가 뭡니까? 말로만 떠드는 놈들이 지겨워가지고 그 새끼들이 배신하는 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정당 만들고 그들을 가르치자, 그들을 바꾸자 해가지고 만든 게 우리 공화당이에요. 근데 우리 공화당이 행동하지 않고, 아,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언제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용기가 없었습니까? 당당하게 싸우는 거지. 당당하게 싸우는 거지. 지금 제 심정 같으면 제 마누라도 지금 조직위원장 시키고 싶다니까. 진짜로. 제 집사람 조직위원장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답게라는 거죠.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당원답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 뭘 거부합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아, 내가 먼저 하다가 좋은 사람 내가 찾아낼게, 우리 지역에. 그때는 바꿔도 이렇게 하십시오. 시도당 위원장님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뭐, 우리 공화당이 무슨 돈을 받습니까? 무슨 뭐, 제가 차를 줍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요구도 못 하면서 맨날 조금만 잘못하면은, 니가 뭔데? 시도당 위원장, 니가 뭔데? 니가 뭔데? 하고. 그 내가 내다 캐라. 내가 내다. 내가 우리 공화당의 시도당 위원장이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2기, 3기가 4일날 2기가 발족했어요. 이제 3기는 이제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3기가 1월달 시작합니다. 3기가. 3기가 발족하기 전에 특히 중청에서 바람을 일으켰어요. 대전. 여기 있는 분들만 다 해도 시도당 위원장 깨울 것 맞죠? 네. 여기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도당 위원장 아닌 분 중에 오늘 내가 시도당 위원장 해야 되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삼영순 교사 손 들고 손 드세요. 네? 손 드세요. 아니, 저요. 네? 자, 지금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보람이 배로 훨씬 더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돈 내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또 하나, 당원들 간에 돈 주고받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열이면 10명 다 저한테 돈 좀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대표님, 대표가 무슨 사인간의 채무에 중재자도 알고, 우리 공화당 대표 참 골 때린다, 이거. 진짜 골 때립니다. 돈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와서 대표님, 저 사람 돈 안 주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예, 한두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애국 활동을 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사인간의 돈 문제 그래하지 마세요. 네.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받지도 마세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열이면 열 명 다 결과가 다 나쁘더라. 그 돈 있으면은 시도당에 특별담비 또 중앙당에 특별담비나 후원금 내세요. 네. 여러분들이 후원금 낼 때 아, 이것은 요 명목으로 쓰라고 딱 적으면은 중앙당 이러면 돼요. 요거는 남상무 위원장이 고생하니까 충남도당에다가 요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푼도 안 빼고 10만원을 그대로 10만원을 거기 적어가 버리면 그대로 충남도당이 구좌에다 넣어줍니다. 뭔지 아세요? 네. 중앙당도 뭐 재정이 지금 빚을 12억 13억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 3월 되면 다 갚을 거예요. 어, 정말, 똥줄 타고 있는다고 하는 얘기 있죠. 아, 고민이 너무 많아요. 빚더미 당대표가 이 빚을 갚는다는 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제 다 갚아요. 근데 다 누구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갚아주신 거잖아요, 당원들이. 김문수한테 좀 받으세요, 김문수. 뭐, 그, 홍문재한테도 많이 받아야 돼.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원들 간에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 네. 두 번째. 여기 당 사무실이잖아, 당 사무실. 당 사무실이라는 것은 전국에 중앙당, 시도당 사무실밖에 없어요. 우리 공화당을 걸 수 있는 사무실은 중앙당하고 전국 시도당만 걸 수 있어요. 네. 당협 사무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단지 하나 어떤 이제 그분들이 연구소를 하든지 뭐 산학회라든지 이런 명목으로는 사무실 운영을 합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정당법상도 마찬가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젓가락 있는 거 쓰면 안 돼요. 김밥도 젓가락 넣고 김밥 먹으면 걸린다. 네? 돼지고기 절대 안 되죠. 그냥 과일, 김밥, 떡 요게 다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코로나 중국 폐렴 때문에 그것도 하지 마라. 오늘 같은 날 또 그냥 왜 교육을 안 시키노? 저 페트병 하나씩 물 마시는 병 하나씩만 드려라. 여기서 커피도 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정당 사무실에서 음식물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당 사무실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당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술 드시면은 바로 법위반입니다. 근데 잘 모르더라고. 그냥 아마 괜찮니 우리끼리 먹는데 사이 좋을 때 제가 이렇게 사이 좋을 때 너희끼리지 사이 나빠져 봐라. 며칠 날 어디 정당 사무실에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폭탄전 20잔 무신가 그 사람들 다 감옥 갑니다.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된다. 정당 여기에 여기에 술 가져와서 드시면 다 위반입니다. 누가 걸면 다 걸려요. 누가 걸리겠어요? 엘프 전 시도당 위원장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나머지 교육들은 교육부서에서 하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튼 사인 간에 개인적인 동거래에서 좋은 결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지한테 돈 보내줘야 된다 하면서 돈 모으는 사람들이 있던데 사기입니다. 사기. 저는 그런 돈을 한 푼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어요. 사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빨리 우리 당에 있는 빚이나 갚아서 제가 당에다가 돈 낸 빌려준 돈 그냥 준 거 말고 빌려준 돈 5천만 원은 빨리 제가 갚아야지 저도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특별담비 좀 많이 가지고 3월달 갚기 전에 올해 안에 좀 제발 빚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서명대를 위해서 입시 실반하는 거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데 중심은
당입니다. 당. 네. 중앙당, 시도당. 중심은 중앙당이 살고 시도당이 살아야지 무슨 서명대도 있고 있잖아요. 중앙당이 무너지고 시도당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각 시민단체에서 하고 또 새로 조직위원장들이 서명대하고 다 괜찮아요. 단지 하나 아무튼 누구누구를 팔아가지고 야 누가 요즘 좋은 짓을 했다고 하면 제가 뭐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아 좋은 짓한테 무슨 뭐 우리 돈 좀 먹고 뭐 주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가져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4년 지났는데 그런 돈 가져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요. 지금까지 지금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가 4년 투쟁했는 그 중간에 한번 우리의 힘을 발휘할 시기가 곧 올 것 같다. 그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드시지만은 조선일보 보셨어요? 네. 조선일보 갖고 왔나? 조선일보 없나? 조선일보 낸 이유는 그거 한 푼씩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한테 신문 가방에 넣고 다니다 보여주세요. 말하지 말고. 네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한 정당인 줄 아나. 네 조선일보의 광고가 얼마인 줄 아나. 우리 공화당 광고 내는 거 봐라 이 사람아. 그런데 읽어봐라 읽어봐. 조선일보 여기 없어요? 여기 지금 조선일보 어제 날이 그릴 것 같은가 그죠? 며칠 거죠? 12월 9일 거. 12월 9일 날짜, 조선일보 지금, 저 가면 많이 있어요. 좀 찾아가지고, 딱 신문에 넣고 다니, 조선일보. 딱 넣고 다니,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봐라. 우리 공화당이, 조선일보 광고비 얼만 줄 아나. 우리 공화당이 광고하는 거 봐라, 이 사람아. 언론 방송들이 안 실어줘서 그렇지. 우리 공화당 얼마나 무섭냐. 지난번 12월 9일 날, 각 언론 방송, 우리 공화당,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진은 우리 공화당. 거기에 기사는 뭐라 그러죠? 보수, 우파, 보수, 극우 보수 단체. 이렇게 적잖아요. 9일날 어떻게 나왔어요? 다 우리 공화당. 12군데에서 나왔어요. 12군데에서. 그건, 이게 여기 잘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조선일보, 사설면에 나온 광고거든요. 꼭 찾아서 좀 중앙당에서 지침을 좀 내리세요. 12월 9일 조선일보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20만 책임 다운이 되면은 저런 조선일보 광고를 일주일에 매주 낼 수 있어요. 한 번은 공수처법, 한 번은 우리 당의 강령도 실어요. 한 번은 우리 공화당 선전도 하고 이슈도 하고 이렇게 매주 실을 수 있다니까요. 실어주기 싫어도 실을 수밖에 없죠. 실어주기 싫어도 이게 신문 밑에 전체 다 나온 거예요. 전체 밑에 면에 이 광고를 했는데도 여기 핵심 당원들도 모르는 거야. 광고가 중앙당 광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매일 공카에다가 이상한 것만 올리지 말고 중앙당에서 12월 9일 조선일보 광고 우리 공화당 광고 좀 사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칼라 복사하든지 해가지고 다니면서 좀 사람들 좀 보여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중앙당도 이번에 교육 전국 연수하면서 좀 깨달아야 돼.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중앙 조선일보 광고하는 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들어보세요. 자, 다 알아. 이게 무슨 조선일보 광고를 때리는 중앙당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핵심 당원들이, 3분의 2가 중앙당 조선일보 광고를 한 적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느끼고 갈게요. 왜냐면, 현장에 있는 내용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그 조직국이나 법률국에서 설명을 좀 빨리 할게요. 빨리 가서 질문 있는 거는 그때 질문해가지고 이해도를 좀 높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청권이 가장 힘든데 제가
제 임의로 충청권 교육을 제일 1번으로 잡았어요. 잘 온 것 같고요. 그동안 재선시당 우리 박태호 위원장님, 남상무 위원장님, 또 고태용 충북 도당 위원장님, 남상무 중간 도당 위원장님, 이 세 분께 격려에 고생했다는 박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넘겨도 되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조원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